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여초는 아닌데 완벽한 역초가 됐죠. OT니까 짧게 제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희소고시 학원이랑 샘플러스와 그리고 특별한교사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나팀의 박혜인이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우리 유경아 선생님은 3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3월에는 강론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강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짤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강론 강의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잘못 공부하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에 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확산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강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강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세요. 그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결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한번 강론을 봤지만 이 강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다가 어디다가 끼워 맞출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강론 여러 번본 재수생 그리고 장수생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선생님들은 공부를 헛한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1, 2월 강의에서 쌓아온 나의 기본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이 기본 이론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와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나만의 도식이 형성되었을 거예요. 얘는요, 1, 2월에만 내가 형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계속 내가 시험을 보는 11월, 12월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뼈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 뼈대 안에다가 심화시키는 강론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강의의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이론서 안에다가 심화 내용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폐암기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혼자 공부할 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중에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된 게 있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저자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책을 기술했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내가 기본 이론서에다가 심화 내용을 좀더 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좀더 기출이랑도 관련시켜서 볼 거다라고 하는 게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예요. 기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문제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강론 이야기 그리고 기본 이론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할 거고요. 아, 왜 기출에서는 이런 문구가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이렇게 심화랑 기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강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타이핑을 치세요. 그 타이핑을 치면서 강사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자기가 타이핑을 치면서 자기만의 단권화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의 지엽적인 부분을 찾아서 써요.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올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시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70%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70%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물어본다면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 몇 퍼센트예요? 30% 정도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점 만점의 시험이라고 뒀을 때이 시험은 몇 점만 맞으면 선생님들이 안전빵이다 얘기하죠? 70점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기본을 잘 다져서 간다면 이 시험에는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하시는 이런 강론 내용이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30%가 될 거예요. 분명히 30%다 시험 문제 제거 안에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강사들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없는 내용을 좀더 자기네들이 찾아서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30% 안에선 제가 찝어드리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1월부터 5월까지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고 무기가 될 거예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주차에서는 시각장애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폐암기책이요. 1장 시각장애부터 해서 쭉쭉쭉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내용인 시각장애부터 들어갈 거고, 저희는 시각장애 내용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시각장애의 대표적인 강론서 두 권을요. 먼저 목차를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모든 강론서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책 내용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수업 흐름. 첫 번째는 목차. 이 강론의 목차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강론에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분명히 두 개의 강론서 중에 어떤 것은 이게 잘돼 있고 어떤 건 분명히 이게 잘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비교해서 보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그걸 폐환기의 흐름대로 저희는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폐환기 흐름대로 도식을 따라갈 거고요. 이 도식 안에다가 강론을 낄 겁니다. 여기 있던 강론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기에서의 제가 출처를 알려드리고, 그 출처에서 더 확장되는 내용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와 그림들을 좀더 제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는 세 번째는 각 장마다 우리가 흐름을 따라갔죠. 그래서 각 장마다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거고, 그 시간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 장마다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면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엔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고 왜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폐암기라고 하는 교재가 완벽한 교재는 아니에요. 완벽한 교재라고 하는 것은 강론서를 다 묶어서 바인더를 똘똘똘 뭉쳐놓은 것이 완벽한 교재라는 거고, 저희 교재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폐암기에 없지만 심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폐암기엔 없지만 심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시각장애에서는 9장까지예요. 9장 다음에 10장, 11장까지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장, 11장으로 좀더 추가가 돼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 폐암기에서 없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 중요한 챕터다, 이제 중요해진 챕터다라고 싶은 것들은 뒤에다가 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빅5에다가 고집을 해서, 학원에서는 엄청 많이 말이 많았어요. 빅5 제가 찾아서. 이런 선생님이 없었대요. 빅5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강요하고 그리고 강조했던 이유는 빅5 사이즈가 폐환기랑 그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끼셔서 나중에 스프링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단권화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빅5 용지로 지금 계속 배부가 되지만,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도 보면은, 아, 이거는 한 장에 다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쪼개서 넣을 거다, 붙여넣기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붙여넣기 하셔서 폐암기 계속 쌓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좀더 단권화 하시기 편하게. 이 단권화를 내가 만든 기본 이론서 안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와, 이거는 다 껴주네.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직강은 저희가 금요일이랑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관해서 각각의 4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4시간 안에 배우는 내용을 이때 정리를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프린트는 흩날리는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책 안에 그냥 껴있다가 나중에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지라고 하는 휘발성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복습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강론 수업은 한번 들었다고 냈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제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내가 기본적인 내용이 1열 강의에서 튼튼했다면 이 내용에 사이사이 낄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얘는 휘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확장이 아니에요. 확산이에요. 그냥 퍼져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복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4시간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를 구성해드려서 매주마다 선생님들이랑 계속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답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의 흐름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별도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테스트지를 드릴 거예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매주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좀더잘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써봐야지 알아요. 선생님이 어떤 키워드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드릴 거고, 이 서술형의 근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섯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문제를 통해서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첨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저희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성의를 다해서 첨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까지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 내용은 심화 이론만 내진 않을 거예요. 기본 이론도 같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심화 내용만 공부한다 해서 그것도 붙는 시험이 아니고, 기본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의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심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출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강사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교수님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쓴 거라서 하나로 취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내가 계속 공부를 쌓아오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내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강론의 차이점,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이 강의를 개설을 한 거고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폐왕기에다 당거나를 끝내셨다면, 그걸로 저는 3월 강의는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짤막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1장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는 우리가 시각장애죠.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었던 강론서들이 있을 거예요. 뭐랑 뭐가 있었죠? 박순희 교수님 책이랑 정인욱 복지대단. 원래는요, 그 전에 08년도에 이만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랑 그다음에 박순희 선생님, 이렇게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이만수 선생님의 책 내용이 이제 더 이상 예전 얘기 아니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통칭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박순희 선생님 책이 메인 책이 돼버렸고, 그 박순희 선생님 책 기준으로 해서 그 책에서 부족한 내용을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나온 보행과 이론,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자료 중에 목차에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강론 목차. 이건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에 끼실 분들은 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내가 따로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박순희 선생님 책,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이죠. 자, 여기서는요, 총 5부로 나와져 있어요. 5부로 나와져 있고, 1부에는 시각과 시각장애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제1장에서는 시각에 대한 이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 폐암기 2장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거기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편하게 옆에다 써주세요.
시각에 대한 이해는 폐안기 2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궁극적인 시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3번과 4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출현율 부분, 시각상실 부분은 우리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보지 않고요. 우린 1번과 2번 나와 있는 시각장애 분류까지. 그게 우리 1장, 폐안기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시각장애 원인과 진단,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의 안질환, 그리고 그 안질환에 따른 우리는 교육적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게이 3장이고, 그리고 그 3장의 3번 보시면 시각손상의 증상과 진단 나와 있죠. 사실 박순희 선생님 책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짧게 소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의 3번에다가 단점이라고 써주시고요. 진단평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원거리, 근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한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잘 나와 있는 정인우 복지재단 책에서 좀더 추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2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평가. 이 부분에서는 4장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지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일반 발달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시각장애에서 국한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 발달. 5장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 평가 이 부분이 우리 폐안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5장에서요, 그 1번과 2번 보시면 교육 평가의 목적, 평가 지침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떠한 교육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 시험 문제에서 확대 핵심 교육 과정 나왔죠. 이 부분이 교육 평가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폐안기 11장으로 추가합니다. 폐안기 11장이라고 써주시고, 이 5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또 응용이 될수 있냐면, 그 5장의 5번, 6번 보세요. 시각장애 아동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6번에 시각장애가 중복되었을 때, 시각 중복장애 학생의 평가. 이 부분은 좀더 별표 쳐 주십시오. 요즘 시험의 트렌드가요, 시각만 문제가 있다, 청각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감각장애 아이들 중에서 중복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3부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교육의 역사부터 해서 4번의 교육 환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건 없고요.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랑 유아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에서 살짝 언급할 거리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교직 논술 특강을 통해서 좀더 들어갈 거고, 저희 강론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장. 7장에서는 보조공학과 학습환경 부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보조공학. 그리고 학습 환경, 저시력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폐안기 8장과 5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부의 교육 과정과 그리고 교과지도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거기 4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써주세요. 박순희 선생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수님이 정말 심도 있게 쓰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8장에서 교육과정과 IEP 개발 나오죠. 여기에서도 확대 핵심 교육과정이 한번 언급이 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 앞에 있는 2부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9장 보시면요, 교수적합화와 일반 교과 지도 나와 있죠. 이거는 박순희 선생님의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강론서에도 없는. 그래서 일반 교과를 지도할 땐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초등이랑 많이 연결되겠죠. 초등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요, 교수학습 과정안이랑 나온 게 많아요, 시각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 아이들한테 교수 적합화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10장에 있는 점자 지도가 박순희 선생님 책이 제일 잘 나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오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교정한 상태에서 폐환기로 볼 건데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점자라고 하는 게 5월에 바뀌죠. 그래서 공청회가 이미 열렸고요. 이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5월 29일부터 발효가 돼요. 그럼 5월 29일부터 우린 바뀐 점자를 볼 거지만 그 전에 제가 공청회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논제들이 바뀌게 되는지를 저희는 미리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내용까지 저희는 볼 거라서 선생님들이 그 옆에다가 5월 점자 개정이라고 써주시고 공청회 자료를 추가할 겁니다. 공청회 자료. 자, 그리고요. 11장에 보시면 방향 정리와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순희 선생님 책이 정인호 복지재단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되게 잘 써져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정인호 복지재단에서 나온 책은요, 보행과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 쪽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워낙 잘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는요, 정인호 복지재단 책이랑 비교해서 볼 겁니다. 비교. 폐환기 6장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5부 볼게요. 5부에서는 시각 관련 특수아동의 지도다. 여기에서는 12장에 저시력 아이들 나오죠. 저시력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폐환기 5장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고요. 폐환기 5장이라고 먼저 써 주십시오. 구임용고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저시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너네가 교육해 줄 거니? 잔존 시력이라는 것을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코니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질환을 놓고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교육적 조치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키워드만 언급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13장에 보시면 시각 중복장애 아동 지도가 나와 있죠. 이게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시각 중복장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요, 따로 10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폐환기는 9장까지 되어 있죠? 10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적 방법, 명칭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더 강조해서 볼 거고요. 그거에 비교해서 정인우 복지재단 책에서는 1부 내용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기초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쉬운 말로 방향정리예요. 보행의 기초, 방향정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2부에서는요, 보행의 실제죠. 그래서 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정의와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그 1부 내용과 2부 내용 중에서 1부에서는 2장 3장만 볼 거예요. 역사, 뭐, 청각 활용, 이런 건 보지 않고요. 방향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시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2장 3장을 볼 거고, 그다음에 2부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다볼 거예요. 다 묶으셔야 돼요. 8번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폐환기 책이 정인욱 책으로 다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와 그림 자료를 좀더 추가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예시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더 추가해서 저희는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3부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2장이랑 14장은 뺍니다. 노인과 영유아는 빼고, 13장 학생 보행 지도랑 15장의 시각 중복장애인 보행 지도가 나와요.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부분 발췌를 할 거예요. 특히 15장 같은 경우에는 시각 중복장애 파트에서 제일 잘 서술되어 있는 게 CVI, 시각 피질장애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보행에선 어떻게 도움을 줄 거니?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피질 시각장애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행과 관련해서 연결하면 얼마든지 문제낼 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두 권의 강론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폐한기 책에는 임한수 선생님 책, 그리고 그 김진호 교수님 책이라고 2005년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책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저희는 이두 가지 책의 내용 중에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반대로 나오고 있는지, 강론이라고 해서 100%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각 장을 하나씩 하나씩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론이 끝났으니까 약간 5분 쉬었다가요. 그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